침낭 진짜 없어요? 침낭도 없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침낭 없어요? 시원하겠는데? 야생 전지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야생의 것들로 하룻밤을 나자. 이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예. 그런데. 어? 어? 자, 다시 침착해. 그런데. 그런데 나왔다. 그런데. 침낭 들어갈 것 같지. 그런데. 아, 진짜 나 너무 힘들어. 바람이. 예, 바람이 너무 붑니다, 지금. 침낭만 주시면. 야생 생존의 필수품이죠. 김종민 씨가 방금 말하신 침낭. 아. 아, 됐어, 됐어. 필요하신 분? 네? 뭐야, 지금? 잠깐만. 뭐야? 진짜 너무 힘들어. 몇 명 마시는 거야, 또? 뭐야, 또? 잠깐만, 가만 있어봐. 다 주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베이스캠프 지었잖아요. 예. 네. 베이스캠프 뒤편에 있던 건물 기억하시죠? 네. 어, 예, 네. 거기 못 자, 무서워. 저거 뭐야? 집이야? 어, 무섭게 생겼어. 이거 한자 뭐야? 무슨 말이야, 이 한자? 이 한자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아니네? 그 건물에는 방이 있잖아요? 네. 그 건물 안에 1박 2일 스티커가 붙은 상자가 있는데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 지금 넣어놨나 보다. 그런 거야? 지금 우리 간 사이에 넣었나 봐. 그 안에 있는 싱글이를 구해온 분들에게는 침낭을 야, 여기로 오라고요? 야, 너무 무섭다, 싱글이 거기 있는 게. 한 분씩 갈 거고요. 아이씨. 나 그거 정말 무서워, 싫어해. 테스트잖아. 나 싫어, 나 오줌 싼다니까? 나 진짜로. 아, 진짜 하지 마, 진짜로. 오 마이 갓. 거기 묘지가 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하지 마. 아이씨. 아이, 물에 하지 마. 이거 저 뭐 담력 테스트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싱글이를 구해오시면. 아, 싱글이 구해오면 된다고? 침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기 저 한 명씩 여기 기다려요? 네. 여기서요? 전원 다 여기 있고 저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에? 뭐가? 잠깐 뭐라고? 저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미쳤나봐. 그냥 잘래? 그냥 잘래. 이거 포기해도 돼요? 대신에 전원 성공 시 침낭 다 드리는 거 플러스 말씀하신 전투 식량 드리겠습니다. 나 못 가. 그래, 차라리 네가 야 네가 기절할 거고 지금 기절해. 이거 안 하게. 지금 온다는 아니라. 무서워. 잘 생각해. 오늘 공포 특집도 연기자 그냥 보내지 않아. 카메라 감독이 다 있지. 그냥 있는 거야. 널 공포가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예. 나 옛날에 귀신의 집 컨셉으로 아주 리얼로 갔거든? 카메라 다 있어. 연기야, 오히려 연기해서 놀란 연기. 하고 와. 빨간 물 너무 잘 보여. 너 혼자 말도 안 돼. 가. 제가 중간중간 욕을 하면 편집해주세요. 오케이, 아니 그냥 나 막 소리 지른다? 막. 겁을 이기기 위해서 막 놀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서운 거 아니야? 아이고. 자, 그러면 김서호 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동서호 이제! 이게 무서워! 야, 공포영화 찍는다고 생각해, 공포영화! 선우야, 전투식량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 아, 이게 앞이 잘 안 보이네. 아,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하나도 안 보여. 아니, 길이 안 보여. 아니, 길이. 아이고. 안 보이니까. 아, 무서운 거 싫은데.
근데 야생력이랑 귀신이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담력이 있어야 또 이 밤에 야생에서 잘 버티겠죠? 나는 인간적으로 일단 도깨비 집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 그래? 무서워가지고 난 그 소리가 일단 너무 싫어. 그러면 그냥 자야겠네? 그러니까 뭐 선우 오면은 괜찮은 사람 그냥 잘까? 아 죽겠다. 뭐야? 뭐야? 너무 무서워. 나와! 나와! 와, 너무 무섭다. 와. 싱글이야? 에이, 누가 싱글이야? 야, 너 됐어. 아우 너무